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칠가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9절에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칠가입니다. 칠가. 네, 여러분 그 현장 전도를 위한 그 전도 훈련 1단계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고 계시고 다른 건 다 해도 일꾼이 부족하다. 하나님 어떤 일꾼을 쓰시나 복음 전파하는 일꾼을 쓰신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에 대한 이유, 이렇게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6가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7가입니다. 7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탄은 이 전도자를 방해한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이유는 복음을 방해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자, 오늘 서론에 보면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 교육자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 사단이 결국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방해하도록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혼미케 한다는 거죠. 혼미케. 혼미. 미혹이 아니라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물론 사단은 이기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사실 허락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사단은 어느 정도 방해하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17장 4절에 6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결국은 시기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많이 알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대사관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기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이 복음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어느 정도 방해하냐면 바울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무장하는데 왜 무장하느냐면 결국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계계와 화전을 소멸하고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 왜 우리가 훈련 받냐? 왜 우리가 양육 받냐? 교회에서 왜 우리가 원내스가 되느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일꾼이 부족하고 전도하는 일꾼이 부족하고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고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불신자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은 결국 사단은 복음과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창세기 3장을 일으켰고 사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사단이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는 결박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이 근본 문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끝나는데 결국 사단이 제일 배아파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배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첫째 공격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 전도자.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역사 일어나니까 기부인과 헬라인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박수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음과 전도의 필요성을 몰랐으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들어온 걸 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기할 정도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계행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전도 역사라는 게 싫어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단이라는 이 조직이 사단의 회당이 방해했다 그러거든요.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방해하느냐? 물론 사람이 방해할 수 있고 종교인들이 방해할 수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방해할 수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복음 받으면 해방이잖아요.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단은 방해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결국 영적 무장하는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쇠사슬에 사신이 돼서 쇠사슬에 매인받았더라고요. 쇠사슬에.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정도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훈련을 통해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막는가? 분주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어느 정도로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막느냐? 허영심으로 어느 정도 사단을 막냐? 조급함으로 그 우리 교회 이제 학목로에 이제 그 캠프가 금요일을 하거든요. 많이 나올 때 15명 뭐 한 10명 넘게 나오는데 이 학목로에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접된 분이 이제 61살 되시는 분이 보니까 그 공원에 이제 이렇게 산책하러 나오셔서 운동하러 나온 거죠. 뇌경색으로 이렇게 여자분인데 쓰러졌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얼굴도 인상도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지방에서 이제 장사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많이 회복되신 분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영접해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고생하시다가 남편이 먼저 소천하고 그 상처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번 주 내가 어제 신방하면서 이사야 52장
42장 2절 말씀 가지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두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 몰라서 남편의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영혼, 생각, 마음까지도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전하고 한 몇 달 전에도 이렇게 복음 전해서 캠프 때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접된 분이 뭐 이렇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머니도 마음 열리고 또 남자 같이 사시는 분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 하구는 식구들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힘을 얻고요. 어떤 면에서는 잔치. 그러니까 열매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의 부흥 관계없이 전도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하구는 식구들이 요즘 많이 경험하고 전사님이 보니까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해서 그러는데 자기는 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무슨 먹을 것을 준비하라 했더니 전도지를 본인 혼자 200장을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도분들이 열매 이전에 이 캠프를 통해 자꾸 영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가정에 따른 문제 가지고 허영심으로 조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현장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만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현장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만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해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여기서 우리 전도에 우리가 우리에 주신 복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그리고 불신자가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8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모르는 그래놓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해가지고 뭐 좋지 않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요한 세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녀 같은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237의 가장 포인트는 5천 종족의 포인트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에 태국 갔다 왔는데요. 태국의 그 신학생들 보니까 막 일주일에 10군데, 15군데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태국은 10명, 한 20명에게 예수 믿냐고 물으면 거의 안 믿어, 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갈급한 자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교니까 99%, 95% 불교니까 거부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신학생들이 일주일에 10개, 뭐 15개씩 다락방을 하더라고. 근데 그 신학생들에게 얘기해서 복음표지 강의했는데 우리는 평생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신학생, 우리 교육자들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거든요. 뭘 판다고요? 복음을 팔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복음에 대한 연구와 복음에 대한 체험과 복음에 대한 누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복음 누리고 불신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막히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하면요. 결국 에베소 6장에는 힘 다 빠져가지고 화전이란 말은 화살을 쏘고 그리고 괴계를 전략을 써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뭐 하신다? 능력을, 축복을 쏟아부으신다. 충성된 자가 어떤 충성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충성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게 충성된 자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결단하고 복음 전파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충성된 자란.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로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너는 복음 전하는 군사다. 복음 전하는 농부다. 복음 전하는 운동 경기하는 자다. 선수다. 이렇게 군사로서 무장하고 농부로서 이미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선수로서 법대로 경기 룰대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 말씀처럼 다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제가 어제도 이제 그 하곡에 캠프를 갔는데 어제 더웠어요. 더웠는데 지역장님이 이제 워낙 순수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휴 제가 이번에 캠프를 놓고 기도도 못 아니 캠프를 놓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강기할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 배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괜찮다고.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관계 캠프를 놓고 시스템의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을 현장을 놓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천군사가 동원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받을 자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받을 자를 붙이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은혜 속에 강하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태국을 같이 다녀오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뭐 혼자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 관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팀이 되라 팀.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이유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개인이 사문을 개인이 관계 전도하고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 캠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들이 팀이 있거든요. 조금만 마음 가지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 한 여름에는 좀 캠프하기가 7월 뭐 중순 넘으면 이제 쉽지 않죠. 8월 말까지는 그러나요, 여러분 꼭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도 사실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캠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전도에 대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또 순간 안 해버리면 또 이게 우리 체질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이 현장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사명자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상자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아니었으면 과거에 어떻게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복음 모르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에 대한 당위성이 나옵니다. 복음의 필연성이 나온다니까요. 사명자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역사의 중요한 시간표를 뭐라고요? 보통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태국을 갔는데 그 파타야라는 그러니까 바닷가가 있어요. 휴양지인데 휴양지 같진 않고. 근데 뭐 코로나 이후로 뭐 거의 관광객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계신데 저 유럽에 있는 노인들 같아요. 근데 노인들 보니까 간혹 노인들이 젊은 여자들하고 같이 가요. 딱 보니까 이 아마 태국의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렇게 아침에도 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니 나이 들어서 그것도 타국에 와가지고 저게 뭐가 인생이 행복할까? 그리고 젊은 여자들 산다 할지라도 태국에 있는 돈 가지고 그렇게 노후에도 사실은 우리는 노후에도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역사, 사명, 소명, 의식이란 말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주신 인생의 기회를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땅의 일, 하늘의 일.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전도의 스케줄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조금만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셔요. 이 보니까, 지난주에 그 우리 그 하국에서 이렇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 결혼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 이제 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언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애 키우고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언니를 영접을 시켜가지고, 뭐 남편은 이제 경찰인데 뭐 둘 다 가문이 완전히 불교 군수 집안이더라고요. 부족까지 있을 정도니까. 뭐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유아부에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언니가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대. 여보, 우리 교회 나가면 어떻겠냐. 나 교회 나가면 어떻겠냐. 절대 반대하더라고. 그러면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불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언니가 그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 아무래도 몰래 다녀야 될 것 같다. 그 처음 예수 믿은 거거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도라는 스케줄 속에 그렇게 영접되어지는 현장들을 보니까 확신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자, 하나님의 뜻, 사단의 주업무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결단만 하면 사단은 딱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믿음에 딱 결단을 하고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을 인다는 것처럼 복음과 전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딱 결론 딱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때 제자 세울 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증거할 때 흑암이 물러간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하셔야 돼요. 전에 얘기했죠? 저는 이번에 그 복음비지 강의하면서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게 사실은 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신학교에서는 이 조직신학을 한 학기씩 배우거든요. 신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삼방이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가? 기독론이거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이거 인간론이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정작 복음과 전도를 모르니까 신학교가 조직신학이 마른 신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론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오가해. 그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 신분, 권세, 방법을 몰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그게 육가거든요. 칠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능력,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기도할 때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가? 이게 복음 편지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사명자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크기 때문에 사명자는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태국 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24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얻었던지. 저는 몰랐는데 태국을 2014년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오히려 한국 오니까 더 막 뭐 힘든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캠퍼를 가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힘들었는지 더 불신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과 24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국에 가기 전에는 이상하게 막 몇십 명 데리고 캠프도 가고 그러니까 되게 막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전에는 제가 이제 그 뭐 팀 사역 갔는데도 막 이렇게 태국이 오래 굴겨우니까 막 외국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갔는데 이렇게 흑암이 몰려 올라갈 때 좀 약간 북할 때 이렇게 24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편안하게 갔다 왔는지. 얼마나 편안했던지 어느 날 그 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거든요. 이제 비행기 오는데. 그러니까 새벽 밤새 온 거죠. 뭐 5시간 반밖에 안 걸리지만. 그리고 아침에 도착해 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축구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편안하게 왔는데 주일날 되니까 이게 막 불신하게 얼마나 생기던지. 그래서 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 아, 사단 이거 준비하면서 사단은 내게 있어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요? 위로부터는 헤븐의 파워, 영적인 힘, 그리고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24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적인 축복.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393입니다. 393. 393.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3. 3 세팅에 대한,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힘을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탁 누리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 나의 힘의 원천,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저 여러분은 힘을 얻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실 텐데요. 빌립보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기도와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로마서 1장 9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캠프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만났던 분들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심방도 하고 그들과 항상 뭐라고요? 기도 속에 너희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 방해하지만 시편 23편 1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나아가서는 골로새서 4장 12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에 완전함으로, 디모데후서 4장 12절, 완전한 자로 서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승리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에 분주하지 마시고 다른 데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이 복음을 말하는 현장을 딱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오래 보니까 이 캠프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주 아예 확 답을 주셨어요, 답을. 어떤 답을 주셨냐면 반드시 캠프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 혹 문이 안 열리든 열매가 없대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한다. 그래서 캠프가 가장 뭐라고요? 쉽고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보고만 해서 충성된 자로 쓰면은 많은 분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사명자와 눈이 열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절대 스케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본문 메시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질병을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왜 필요하냐? 복음의 능력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도록 주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와 위기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을 이제 뭐 담임 목사님께서 뭐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준걸 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42살 되신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아주 이렇게 씩씩해요, 여자 집사님. 근데 암 유방암 이게 뭐 초기를 했는데 초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수술은 문제가 없는데 수술 이후에 그게 뭔가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막 이게 그것을 해가지고 아주 막몇 개월을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 단계로 왔는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왔으면 더 힘들지 않겠냐. 근데 이 젊었을 때 그런 암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이 고통과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치유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눈이 있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은 정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미안한 얘기는 했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애를 낳아보지는 못했잖아요. 뭐 흉내만 내는 거지. 뭐 미스가 또 나이 드신 분, 여자분이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알겠어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 아는 것처럼 당신이 이 암을 통해서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당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힘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명자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사명, 소명의식, 땅의 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복음만이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정확히 깨달아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 인생이.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죠. 뭐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했죠. 근데 나이 들어서 다 쓸쓸히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살다 갑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명자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 자, 그게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게 확신하게 서라.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면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시편 119편 90절 보니까 종일토록
나를 살리는 것. 시편 119편 25절 보면 나를 소생케 하도록, 시편 119편 40절 보니까 나를 즐거워하도록. 항상 24시 말씀 묵상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라. 자, 결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번 주 말씀에 오직 주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237을 품은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과 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방해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을 놓고 복음 증거하는 걸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